2024년 2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이동과 면목이동, 서초구 양재이동 두 곳 등 총 다섯 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면목동 일대와 중화동 일대가 2024년 제2차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되어 중랑구의 모아타운 대상지는 서울시 자치구 최다인 13곳으로 늘었는데요. 중랑구는 두 개 구역이 포함되어 면목동의 개발 압력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중랑구 신통기획 예정지에서 나온 빌라가 유찰 없이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개발 기대감에 노후한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이 대거 낙찰을 받으려고 나선 것인데요. 중랑구 면목동 빌라 건물 면적 27제곱미터 1층은 2024년 1월 경매에서 2억 1,304만원에 낙찰되었고 낙찰가율은 173%를 기록해 지난달 서울 지역 빌라 낙찰가율 1위로 집계되었으며 응찰자도 11명이 몰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처럼 서울에서 재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자 미래가치가 높은 중랑구 면목동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목동 입지 분석. 2024년 1분기 기준 면목동의 평균 30평형 실거래가는 6억 4천만 원으로 대장 아파트인 사가정 아이파크는 11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면목동의 역전세는 39건이며 2023년 4분기 인근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총 13건의 하락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면목동은 2027년까지 확정된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이 없으며 지난 3년간 미분양 또한 없어 안정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목동의 2024년 기준 직장인 평균 연봉은 3,610만 원이며 7호선을 통한 10분대의 강남, 성수 직주 근접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대규모 재개발과 면목선의 호재로 상승 동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면목동 인구는 18,340명으로 중랑구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며 2020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중랑구의 인구는 2,590세대 1.4% 상승했습니다. 면목동 재개발 진행 상황. 10억대 이상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라온 프라이빗 인근 지역이자 중랑천 인근에 위치한 해당 구역은 2023년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랑구 대장아파트인 사가정 아이파크 옆에 위치한 모아타운 3차 152번지 일대는 동의율 70%를 넘어 중랑구에 또 다른 대장아파트가 탄생하게 될 예정으로 신고가 갱신이 유력한 개발 사업입니다. 면목동의 또 다른 모아타운 3차 선정지인 63-1 일대는 2133세대로 지어질 계획으로 대부분 1종과 2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추후 종상향이 예상되는 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은 반지하 비율이 60%에서 70%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곳으로 대장아파트 사가정 아이파크의 경우 11억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은 서울 지역 중 한 곳으로 볼 수 있는데요. 면목이동 모아타운도 건축물 노후도가 약 79%로 높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66%에 달해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때 패션특정개발 지능지구 계획과 연계해 봉제산업 종사자 이주대책 등을 반영토록 하는 조건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구역은 모아타운 2차에 선정된 구역으로 전체 대지가 삼각형으로 이뤄져 있는데 면목 3동과 8동 44-6 일대로 해당 구역은 700세대 이상이 지어질 예정이며 2024년 1월 기준 개별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마터널 인근의 공공재개발도 진행되고 있어 사가정역 일대에도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면목동은 2024년 기준 저층 노후주택의 비중이 많아 앞으로 면목동의 대부분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청량리역까지 환승 없이 바로 연결되는 경전철 면목선이 개통되어 더블역세권이 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면목동과 망우동 일대가 개선될 예정인데 청량리역이 GTX-B 신호선을 교통호재가 있어 면목동에서 강남까지 약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며 면목선을 통해 서울 주도심 접근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면목동은 반지하를 포함한 저층 주거지의 비율이 많아 그동안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인식이 강했고 강남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으로 사업성이 높아 개발 압력이 높고 주민들의 동의율 또한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 등 이미 지정된 해당 구역 인근 지역들도 개발 가능성이 높아 면목동은 다가구와 다세대의 투자 가치가 높은 서울 중급지 지역 중 한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분대의 강남 생활권이자 서울에서 재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인 면목동의 부동산 전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